운동 코스인데요. 아, 산사나무가 여기가 있어요. 기울기도 보이죠? 낮 시간대라 뭐 별로 지금 운동 오신 분이 없는데 운동 온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그 산사나무를 소개해 드리려고 일부러 카메라를 가지고 왔어요. 카메라 카메라를 내일이나 눈이 온다 하니까 내일 한번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빨갛게 뭐 보이네. 보이죠? 여기가 산사나무는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이게 저는 이쪽에는 안 찍었었는데, 촬영 안 했었는데, 여기도 지금 멋지네요. 배경도 괜찮네. 배경 괜찮네. 오케이. 여기서 뭐 찍고 또 배경이 뭐 괜찮네. 좋아요. 아주 환상적입니다. 이쪽에도 그냥 괜찮네. 이게 산사나무였는데요. 아주 아주 여기가 많이 있어요. 산사나무가 또 있어요. 아주 비둘기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아하더라고요. 비둘기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아주 멋진 풍광들을 만들어주더라고요. 아주 저희들이. 오늘은 안 먹네요. 눈이 있을 때나 와서 먹는가 봐요. 뭐. 한번 제가 한번 날아가 볼까요? 아니, 근데 저희들이 좀 뭐 병이 있다던데. 아, 그러네. 이쪽에도 배경이 괜찮아요. 제가 찍어보니까 한번 찍었는데 봤을게요. 이쪽에도 아주 사진 대전인데도 괜찮을까. 후방 한번 가볼게요. 이쪽에도 볼게요. 좋아요. 일부러 내가 좋아요. 저기도 보면 방광렌즈로 촬영해도 아주 좋습니다. 아우 좋아요. 얘들이 아주 오늘은 안 먹네요. 눈이 있을 때는 또 저 보이죠? 어마어마. 새 자국도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쪽에도 좋아.
여쪽에도 지금 그리고 이쪽에서 찍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 한번 아쉬우니까 한번 이쪽에도 이렇게 강화 뚫어도 완전히 멋있는 호감입니다. 아시가 있네요, 여기도. 원래 아름다운 것들은 아시가 있거든요. 내일 눈 오면은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미술관이 있어요. 마이크가 지금 안 날아나서 마이크가 안 날 수가 있는데요.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밖에서만 관람할 수가 있어요. 나도 화가니 보이시다 보면 생명의 빛 한잔해서 보일러 모으겠습니다. 아이고. 제 멋진 모습도, 방황했습니다. 이상. 내가 어딘지는 그만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딘지 아시겠죠? 여기 오시면은 야경 끝내줍니다. 여기 촬영하시면은.